안녕하세요. 럭셔리앤하우스 이달의 추천 매물 코너 진행을 맡은 이강민입니다. 저희 럭셔리앤하우스 TV에서는 지난 1월부터 금액대별로 월간 추천 매물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영상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서 정말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 성원에 보답하고자 이달에도 서울 주요 지역의 매매와 전세, 월세, 렌트 추천 매물들을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그 첫 번째 순서로 가격만큼이나 고품격 주거 형태를 자랑하는 30억대 이상의 매물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자, 강남 지역의 주요 물건들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도심 한복판에 숲속 같은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서초동 타운하우스 동산빌라가 현재 매매 금액 30억으로 나와 있고요. 자, 1층과 2층 모두 테라스가 포함되어 있는 방배동 리가든 복층 세대가 매매 30억, 전세 18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명문 학군은 물론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청담동으로 넘어가 보면 한강과 도시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빌폴라리스 로얄층 세대가 매매가 38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뉴욕의 트럼프타워 펜트하우스에서 모티브를 얻어 설계된 유럽풍의 구조와 3.5m의 높은 층고로 개방감이 우수한 마크힐즈는 현재 42억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가 밀집되어 있는 성북동으로 넘어가 보시면 세계적인 건축가이자 하버드대 교수인 조엘 샌더스가 설계한 것으로 미국 건축가 협회 AIA의 출품에 우수상을 수상한 게이트힐즈가 있는데요. 프라이빗한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복층 세대가 52억에 나와 있습니다. 뭐 이미 유명 연예인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명성을 높이고 있는 성수동 갤러리아 폴에는 90평과 80평, 70평으로 평형대별로 다양한 세대가 나와 있는데요. 자, 오늘 추천해드릴 세대는 저층이지만 서울숲 전망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100평형대 물건으로 매매금액 50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남동에는 영화 감상룸과 집무실 등 커뮤니티 공간이 잘 갖춰져 있는 지메이 트리플 복층 세대가 42억으로 나와 있고 외관이 전면 유리로 되어 있어 막힘없는 한강뷰를 감상할 수 있는 제이하우스 하복층 세대가 42억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각 지역별로 30억대 이상 물건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20억대 추천 물건들을 살펴보실까요? 자, 가장 먼저 이탈리아 르네상스풍 스타일의 웅장한 외관과 단지 내 녹지가 풍성하게 조성되어 더욱더 멋스러운 논현동 SK 아펠바움이 29억 급매 물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방배동 고급 빌라 중에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어퍼하우스 대형 평형 세대가 23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모던하고 심플한 인테리어로 전 연령층에게 선호도가 가장 높습니다. 20억대 물건 중에 가장 추천해드리는 매물 중에 하나로 독특한 외관과 깔끔한 내부 컨디션을 보여주는 건축가 송효상님의 작품 바로 한남동 상월대 정원 세대가 2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추천 매매 물건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금액대는 바로 10억대 매매 물건인데요. 방배동 엘리제빌은 프랑스 대통령의 궁 이름을 모티브로 지어진 곳으로 베이지톤의 모던한 인테리어와 우아함이 더해져 있는데요. 방배동 엘리제빌 120평형대가 매매 금액 17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풍수지리적 명당 조건인 용형 사수양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성북동 스타팰리스 83평형 세대가 14억으로 매매가 가능한데요. 자, 이 세대는 개인 정원이 있어 여유로운 휴식과 가든 파티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10억대 추천 물건,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물건은 한남동 레브빌입니다. 화이트 색상의 깔끔한 인테리어로 되어 있어 선호도가 높은 곳 중에 하나인데요. 내부에 중평형대 테라스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현재 매매 금액 15억으로 좋은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월 800만원으로 렌트도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럭셔리앤하우스 TV에서 준비한 마지막 추천 물건 바로 요즘 구하기 어려운 전세와 월세 그리고 렌트 추천 물건인데요. 이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30억대 매매 물건 중에 서초동 타운하우스 동산빌라가 초특급 전세로 나와 있는데요. 18억에서 15억까지 조정된 좋은 가격으로 나와 있어 전세 물건 중에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물건입니다. 네, 다음은 한남동 UN빌리지 단지 내에 있는 스위트캐슬 테라스 세대가 전세 16억으로 나와 있고요. 퀄리티 높은 내부 컨디션을 자랑하는 성수동 서울숲 힐스테이트 단독 정원을 포함하고 있는 복층 세대가 보증금 1억에 월 1,000만 원 월세로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지역별로 더 많은 정보 드리기 위해서 표로 준비해봤는데요. 이 좋은 가격으로 나와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매수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조건의 좋은 매물들을 선별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나요? 저희 럭셔리나우스TV에서는 월별 추천 매물들을 소개해드리는 코너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사항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 번 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